이번 시간에는 육아입니다. 기를 육, 아이 야자입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기를 육, 파자 분석하면, 머리 두. 그 다음, 사사로울 삽니다. 그 다음, 다롤. 여기서는 육다롤. 육다롤은 고기 육을 말합니다. 고기 육은 사람으로 지칭하면 신체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를 사사롭게 머리로서 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지식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을 사사로이 가리킨다. 길러준다. 길을 육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 야자입니다. 절구구죠, 절구. 구입니다, 구. 그 다음,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인. 자, 절구가 높이가 보통 한 1m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절구 아래로 걸어가는 이 말이죠. 키가 1m 이하인 사람이죠. 아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절구 아래에서 걷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이다. 절구의 높이는 통상적으로 한 1m 정도 되겠습니다. 길을 육, 머리 두, 사사로울 사, 육다롤, 고기 육, 머리와 몸을 사사로이 기른다. 교육을 시킨다. 기를 육 되겠습니다. 육아, 아이를 기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육아. 이번 시간은 우선입니다. 기두, 부채선, 기두자부터 파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다걸입니다. 걸다걸. 옥편에는 없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걸다걸 겉엎첩입니다. 겉엎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새의 깃이란 얘기죠. 새의 깃이 하늘에 떠 있으면 떨어지지 않죠.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면 겉엎 걸려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서 기두가 되겠습니다. 좌우죠. 좌우 기두. 그 다음 부채선입니다. 문호입니다. 문호. 지게호 문호죠. 서문 아래에 기처럼 보이는 것이 부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채. 서 부채선이 되겠습니다. 기두, 부채선, 걸다걸, 겉엎첩, 겉엎 걸려 있는 것이처럼 보이는 것은 날개의 깃이다. 그래서 기두, 부채선은
문호, 문처럼 기스로 만든 문처럼 보이는 것은 부채다. 과거의 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면 부채 모양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채선, 기도 부채선. 이번 시간은 일체입니다. 일체.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1부터 파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1을 파자 분석하면 선비사입니다. 그 다음 덮을맥입니다. 그 다음 공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파자 분석을 해보면은 선비가 덮어놓은 콩 하나겠죠. 하나일이 되겠습니다. 선비가 덮어놓은 콩한 개. 뭐 지금은 콩한 개가 별것 아니지만 귀할 때는 대단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일, 두 번째 몸체자입니다. 뼈골이죠. 좌측에 뼈골입니다. 그 다음 풍성할 풍입니다. 뼈 주변에 풍성하게 살붙이가 되겠죠. 그래서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 뼈 주변에 풍성함으로써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 해서 몸체자가 되겠습니다. 뼈 주변에 풍성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다. 몸체자. 하나 일은 선비사 덮을며 콩두입니다. 선비가 덮어놓은 콩 하나. 이때는 소중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콩 하나. 하나의 일 되겠습니다. 하나의 일, 몸체, 일체. 선비사자는 열심이죠. 많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보다도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누구냐? 선비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한자를 만들 당시에는 선비 외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년 전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근처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 이번 시간에는 오랑캐 강입니다. 오랑캐 강. 보통 성강으로 많이 씁니다. 기미박채 강, 성강. 저는 학습할 때는 오랑캐 강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양양, 걷는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걷는 사람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양양 걷는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걷는 사람은 오랑캐.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종족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랑캐 강 다음 입력하고 성강으로 영역을 넓히면 되겠죠. 오랑캐 강, 성강. 양처럼 양의 탈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걷는 사람은 오랑캐다. 오랑캐 강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자와 걷는 사람이 결합되면서 생략되었다. 오랑캐강, 성강이 되겠습니다.